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저희들 약선 요리 연구원들이 다들 모여서 솜씨자랑인 건데 오늘 주제가 청국장, 그죠? 예. 그 청국장을 이용해서 오늘 음식을 해오셨는데 김엄미님께서 해오셨거든요. 예. 여기 채소랑 되게 푸짐하게 많이 해오셨는데 주로 안에 내용이 뭐 들어간 거예요? 청국장을 이렇게 베이스로 해갖고요. 예. 그다음에 두부하고 예, 각종 요거는 야채. 요거는 두부인 것 같고. 예, 두부하고요. 예. 간해갖고 이제 예. 전분에 살짝 구워갖고. 예. 예. 이 콩은 이제 그대로 바로인 거다. 예, 그대로 바로인 거예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채소랑 같이 섞어서 예. 같이 드시게 하고 예. 그러면 이 곁들여진 거 이거 소스죠. 예예. 이 소스에는 뭐가 들어갔어요? 바나나 우리 그 예. 건지하고요. 예. 예. 그다음에 꿀하고 마요네즈 예. 이런 식으로 좀. 예, 그렇게 요렇게 이제 소스를 올려서 나중에 버무려서 드신다는 예, 거죠, 그죠? 예. 아, 이 안에 자체도 바나나가 들어서 되게 부드럽고 향은 좋겠다. 근데 이거를 소스를 바나나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아, 뿌리기는 아깝고. 집에 바나나 이런 거 많죠? 예, 많이 있어요. 맞습니다. 제일 쉬운 게 바나나니까. 맞아요. 오늘 저희들도 우리 그 삼박기바 할 때도 바나나 들어간 것처럼. 예. 대부분 가정에 보면 바나나를 이용 많이 하세요. 네. 바나나 발효 한 걸로. 아우, 정말 잘했습니다. 네.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먹어보도록 하고 제가 네. 소개는 일로 마칠게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.